손흥민 선수 이제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것만큼. 네 맞습니다. 네 저는 흥민이가 무서워요. 흥민이한테 겸손하게 죄송합니다. 키 플레이어를 손흥민 선수 뽑는 언론도 많고 실제로도 이제 흥민이.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. 지금도 죄송합니다. 네. 뭐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지금 뭐 파주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 그냥 해주실 말씀.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하게 죄송합니다. 네.